청주시가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충북도청 방향으로 집중돼 있는 노선을 승객이 편리한 쪽으로 바꾼다는 건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 남동쪽인 미원면에서 도심을 관통해 북쪽 끝인 오동동까지 가는 버스 노선입니다. 노선이 구불구불 30km가 넘다 보니 차가 막히면 버스 시간도 들쭉날쭉입니다.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고 종점에 또 손님이 또 한꺼번에 왕 몰리니까 또 좀 불편하시고 그러죠, 승객분들이. 기존 노선은 버스 회사 수익을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이 구도심인 상당로와 사직로를 지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 만에 추진되는 개편안의 핵심은 이런 노선을 직선으로 짧게 펴 배차 간격을 최대 15분 안으로 줄이고 제시간에 버스가 오도록 하는 겁니다. 방대한 버스카드 사용 내역, 이른바 빅데이터를 분석해 승객 위주로 노선을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환승 없이도 갈 수 있는 노선들이 많으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좀 우리가 좀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선이 집중되는 지역에는 일종의 터미널처럼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센터가 추진됩니다. 문제는 버스 회사들이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노선을 과연 수용할지입니다. 손실을 보상해주고 노선권을 가져오는 준공영제도 버스 회사들의 이권과 맞물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준공영제와는 별개로 새 노선을 내년 3월에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